5남매가 자란 아버지의 집. 눈발이 날리니 걱정되신 걸까요? 한 대씩 전화는 받는구나. 아, 진짜. 저걸 뭘 하려고? 아무 말도 안 받는데. 전화를 두고 되겠어. 개슬기인데. 기어이 조바심이 나서 집을 나서는 아버지. 안 받네, 키나. 아, 나 전화기 집에 있어. 내가 앞치마를 어땠노? 내 앞치마가 어딨지? 3년 전 내려온 막내딸은 요즘 아버지 애물단지입니다. 땡님, 땡님, 놀림, 놀림, 놀림이. 뒤에를. 나무에 얼만큼? 한 두 바가지. 이걸로 두 바가지? 네. 알았어.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애지중지 키워놓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3년 전부터 일 처음 해봐요. 힘드시겠다네요. 재밌어요, 저는. 정작 딸은 재밌다지만 옆에서 답답증 나는 건 아버지. 여기 일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 그렇지, 그건 잘라야 돼. 그럼 어디서 열려 아르냐가? 여기서 놀리지. 아버지 교육부 가는 게 갑자기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이거 빠들어만 하지. 아이고. 여기를 잘라야 되셨나? 아니, 안 잘라야 그럼. 대만. 근데 왜 이 어려운 농사의 길을 택하셨어요? 언니 오빠들 소 다 팔아서 공부 다 시키고 저만 자취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시골에서 다 다녔어요. 이 동네에서? 네. 그러면서 저는 고향에 나중에 꼭 들어오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살아가지고 전망이 없거든, 사실 시골에는. 아니, 나는 좋아. 가족들 다 몰고 내려와 매일 일 벌리기 일쑤. 아버지 여자친구까지 오늘은 일손을 돕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빨리 떨어져. 하나 둘 흥.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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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아버지 다 싫고 가. 더 싫어요. 더 싫어 더 싫어. 올리고. 아 한꺼번에다가. 할 수 한 번 더 올리고 이어 오고. 나 또 몰려. 몰리긴 해 몰리. 우리 대화가 안 돼. 전부 각자 말해. 사공이 많아도 배를 단단히 끌고 가는 아버지는 동네 큰어른.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는 사람 없겠다. 옛날에 유명인 사였어. 해결 안 되는 거를 아버지한테 밤에 찾아와요. 동네 사람들이. 그럼 오면은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지. 그러니까 옛날 저거 있잖아요. 노래. 그거 뭐야? 아, 누구 노래야? 나도 한때 날린 남자다. 의기양양 아버지 등에 업히면 누구라도 으쓱으쓱해집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등이 있었어. 오, 아이고 힘들어. 이거를 365일 해야 돼요, 이 일을. 사실은 일은 아버지가 다니나. 아버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인터넷 판매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택배비는 다 제가 대고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돈 먹고. 빨리 보고 싶대요, 아버님. 판매 쳤는데. 근데 싫대. 모처럼 겨울바람이 좀 누그러졌나요? 입었으면 좋겠어. 누구? 그러면 아니 내가 갖고 나올게. 여기 있어요?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집 나설 채비를 합니다.
빵로 잤을까? 어, 됐다. 마무기인 바람이 안 날아가는데. 이종현! 네? 이리 와, 안 돼. 목수건 하고. 여기 다 있는데 왜 안 해? 목수건 해. 종현군은 저도 그때 좋아했어요, 지? 아니요. 왜 안 좋아했어요, 그때? 원래 엄마 따로 되겠지. 엄마가 억지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또 개가 새끼도 낳고 했으니까 별로 안 심심해. 어, 그래요? 도구를 사용해야지. 자, 여기로 갑시다.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늦깎이 친구. 겨울 소풍 가는 길 한 길. 겨울 소풍. 자, 출발. 몇 주 전까지도 자리 보전했던 시어머니에게는 경운기 외출이 꿈만 같습니다. 나오니까 좋죠. 조심조심 가족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동네 뒷산에 있는 수다사. 힘들죠? 허리 아플라. 힘들어. 우리 어머니 이렇게 힘든 일 처음 해보긴 했다. 근데 아니야, 요새 너무 편해. 먹고 TV 보고, 먹고 TV 보고, 먹고 TV 보고. 안 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아버지. 적당히. 할머니라면 끔찍하게 챙기는 손자가 집 밖에선 더 든든합니다. 다. 이거 저녁에 밥해 먹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은행은 산사의 선물. 그리고 이거 물에만 씻으면 깨끗해져요. 아니, 깨 바르게만 씻을 것도 없어. 바로 깨면 돼. 알마. 진짜? 은행 주우랴, 선산에 쓰러진 나무들 욕심 내랴, 돌아가는 길은 조금 더딥니다. 너 톱질을 언제 배웠어? 7살 때요. 나는 안 가르쳐줬는데 어디서 배웠지? 헐. 아빠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못하잖아요. 아, 진짜? 아니, 다리 꽝하면 돼. 아니야. 다리 다치. 나봐, 손 잡아, 잡아봐. 야, 너 어떡해! 단체, 요, 들고 끊어! 거기를 들어. 아무튼 신나 똑똑하다. 나뭇짐을 승객으로 태웠으니, 이제 아버지 자가용은 어르신들만 탑승하셔야죠. 작업을 하려고 사다리 긴 거 저거 좀 빌려가려고. 예, 저거 잠깐 쓸게요. 자원 사진 깨면 안 돼. 그 자원 사진. 아니, 제가 지난번에 감 딴다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빌렸는데 제가 이걸 들고 가다가 우리 집 내가 장독을 깼어요. 그러니까 부실하다고. 잠시 잠잠하다 싶더니 사다리까지 대령한 딸은 이제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거 없는데 이거 백지. 아니 아버지, 여름에 얼마나 시원해. 지프로 이렇게 해놓으면 시원해. 바람 불어서 얼마나 안 더워요. 얼마든지. 아니 열기가 내려오잖아. 열기가 안 해. 양철 지붕을 덮은 작업실에 한사코 지프로 이형을 또 얹겠다고 고집하는 딸. 한 개가? 응. 이거는 바람이 안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닮은 쇠고집을 누가 꺾을까요?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도 결국은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위에 피면 됩니까? 피면 돼. 밑으로 피면 돼. 둘이 올라가야 돼. 둘이가 이게 땡기면 해야 돼. 혼자는 안 되지. 들어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은 더더욱 없는 지붕 이형 얹기. 눈까지 내리는 마당에 해낼 수 있을까요? 눈이 와서 이 집이 노골노골해서 더 좋아 하기가. 아니, 아버지가 나를 잘 잡았네. 바람도 시리 안 불마 마. 내가 바람 안 불어도 발을 다 내놓자 오늘. 아버지, 이거 큰 거 맞는데? 아버지, 네. 천만 밑에서 할까? 여기서부터 할까?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 아, 그냥. 그래, 땡기면 안 돼요. 시대로 이러면 안 돼서 쭉 이리 피나가야 돼요. 절차도 피나와야지, 이리. 아버지, 아버지, 봐봐. 아이고, 큰 걸로 해야지. 지금 할 것만 줘가지고 간다니까. 아, 못 쉬겠다, 오늘 내. 아이고. 지붕 위나 아래나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 밑에서 보다 못한 아버지가 급기야 지붕에 막 오를 태세입니다. 이런 내가 올라가서 시범 비야. 아니 안 돼. 아버지 아니 그래. 여기서 시범을 그냥 말로 보여줘 저기 안에서 잠하시면서. 안 돼. 내가 가야 돼. 다음 거리에 또 여기서 속에 꺼내지 이거. 겨우 설득해 앉히고 새끼로 이형을 단단히 엮어 고정하는 법을 익힌 두 사람. 아 우리 아버지 진짜 살아있어. 멋있어. 아버지가 아니라면 딸의 엉뚱한 지붕 취향을 누가 또 완성해 줄 수 있었을까요? 용마루까지 다 올리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집. 자, 하이 보고. 아, 종현아, 나랑 사귀자. 어, 너 너무 멋있다. 오. 그쵸, 알아요. 또 따갈라 봐. 몹쓸 고집에 못 이기는 척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야심차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일할 때 입는 건데 손 안 춥다. 아니 앉아 있으면 그래도 추워. 정성을 다해 끓인 닭볶음탕이니 흡족하시겠죠? 몰랐나 이게 매워야. 어떡하겠지. 죄송합니다. 달아도 안 되고 매워도 안 되네 그죠? 근데 둘 다 안 해? 내가 옆집에 사니까 어때? 돈은 좋은 게 많지 아무도. 곁에서 자주 본 게 좋고 또 뭐 이렇게 챙겨준 게 좋고 무얼 해도 부족하고 늘 귀찮게 해드리는 딸이라도 곁에 있어 좋다는 아버지. 지붕도 다 엮었는데 또 뭘 하시는 거죠? 알 놓는 거. 알 놓고 병아리 깎아요. 딸네 집 닭장에 산란 둥지까지 별걸 다 챙겨주시네요. 좀 조정이 된다. 이 어디를 땡길까? 어디로? 좀 조절하면. 함께 산다는 건 서로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나 이제 40호? 정말 우리 구미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여기까지 저녁마다 연습 왔었어요. 이사를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무얼에 이제 무얼이랑 친해지려고. 묵묵히 지켜봐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아버지가 있는 집.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